안녕하세요. 피노키오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박나연입니다. 저는 피노키오 영화를 모티브로 삼았고 피노키오가 제페토의 소원대로 아이가 되어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씬 구성은 아이가 되기 전 작업 대비 피노키오를 보여주는 밤씬과 피노키오와 제페토가 만나는 아침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자마자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러스트를 그려왔는데 어느 날 내가 만든 캐릭터가 3D로 움직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직업을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VFX라는 분야를 알게 되어 학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SF 필름 스쿨을 알게 되었고 포트폴리오의 퀄리티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보고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담임선생님이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컨펌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전혀 막힘과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학원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이제 막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라는 걱정과 의심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하지만 시차가 있는 캐나다와 한국의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답변과 친절한 설명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가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특강과 해외 실무자 세미나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보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실무적인 특강들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SF 필름 스쿨만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SF 필름 스쿨을 알기 1년 반 전에 저는 컴퓨터를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SF 필름 스쿨을 선택한 저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SF 필름 스쿨과 함께면 여러분의 실력과 포트폴리오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SF 필름 스쿨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꿈보다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에 누구보다 애쓰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든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에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쏟아부은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긴 포트폴리오의 끝이 안 보이고 그리고 진전이 없을 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위기가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조급함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작업하시는 여러분들도 혹은 계획 중이신 분들도 모두 조급함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후회 없는 그리고 아쉬움이 조금 덜한 그런 멋있는 포트폴리오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F 필름 스쿨 화이팅!